채도는 개봉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형형색색 매니큐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채도를 통해서 덜어낸 뒤에 비닐팩에 넣어 곱게 빻아주세요. 그런 다음 투명 매니큐어에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아이섀도로 만든 매니큐어 완성입니다.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와, 예쁘다. 예쁘게 매니큐어 칠했으니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끼던 반지를 꺼내봤는데 색깔이 이상합니다. 이게 뭐야? 은반지가 까맣게 색이 변해버렸더라고요. 뭐야, 다 녹슬었잖아. 몇 번 끼지도 않았는데. 아우, 속상하죠. 걱정 마세요. 녹을 싹 지울 방법이 있어요. 변색된 액세서리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비법. 바로 이 립스틱으로 해결할 수 있대요. 종이 행주에 립스틱을 듬뿍 묻혀 은 액세서리의 변색 부분을 꼼꼼히 닦아주면 힘들이지 않아도 까맣게 묻어나오는데요. 새것처럼 깨끗해졌죠? 어떻게 지워줄까요? 립스틱은 긁어내는 연마 효과가 있어서 은 표면에 검게 착색된 황하은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닦다가 셔츠에 립스틱까지 묻혔는데요. 아니, 뭐야? 언제 묻었지? 아, 매니큐어도 다 지워졌네.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됐는데 알려드릴까요? 이거 그냥 헤어스프레이잖아요. 헤어스프레이로 정말 다 해결이 될까요? 립스틱 자국 묻은 곳에 스프레이를 충분히 뿌려준 뒤에 물로 닦아내주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간단하죠? 예. 활용법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매니큐어를 더 빨리 말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일지 한 손씩 바르고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뿌리지 않은 쪽은 지워지는 반면에 활용한 쪽은 벌써 다 말랐습니다.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쓸모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등을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모두 잘 휘발하기 때문에 매니큐어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헤어 스프레이가 진짜 만능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꽃다발에 뿌려볼까요? 꽃다발에 헤어 스프레이를 뿌린다고요? 스프레이를 왜 뿌려요? 이 꽃다발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금세 시드는 꽃도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주면 걱정 없다고 하는데요. 모발 코팅 성분이 꽃잎의 표면을 코팅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 꽃을 더 싱싱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눌러붙은 테이프 자국은 선크림만 있으면 문제 끝이고요. 듬뿍 발라준 뒤에 종이 행주로 슥슥 문질러주기만 하면 계면활성제 성분 덕분에 깔끔하게 자국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정말 쓸데 많죠? 네, 이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야겠어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바르지 말고